돌아온 댐추 부 더 포레스트, 식인족이 사는 섬에서 아들을 데리고 그 섬을 탈출하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안녕하세요. 더 포레스트 게임에서 심지를 하고 있는데 햄추 자, 너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목소리로 삼행시 한 번만 해줘. 목! 아, 목요일에는 소? 소개팅을 해볼까 해요. 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저잠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멋지게 장식된 상어 머리통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통나무 집. 아니 so handsome. 쐈어? 죄송합니다. 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해? 오늘은 저희 일단 뼈 벽을 마무리하고 뼈 지금 99개? 뼈가 지금 99개. 얼마 안 남았네?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주변에 덫을 좀 더 치려고. 그 해피벌스데이 덫. 뼈 이거 뭐라 그래? 펜스를 세워놔가지고 이걸 완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뼈펜. 그래서 뼈를 모으려면 식인종을 죽여야 되거든. 죽여서 태워야지 뼈가 나오는데. 아 근데 우리가 식인종을 먹지 않아요. 태우면 고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허참잉만 따라다니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지성. 이 게임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래도 한 10시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력을 잘 모르겠다는 거. 나랑 즐거웠잖아. 즐거운 척하느라 좀 힘이 들었다는 거. 부들부들. 어디가? 식인종이다. 어디? 있다. 토끼 더 어디 있는데? 있다. 저기 들어가자. 뛰는 것 봐. 죽일라고. Let's go. 이렇게 뒤에서 구경해도 참이 알아서 죽여주기 때문에. 야! 도와줘! 도망간다 쟤는. 아, 얘는 죽었다. 청년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이다. 죽은 식인종 업었습니다. 시체는 이렇게 태우면은 뼈가 나와요. 이렇게 태워야지. 포레스트 자연과 하나되는 게임. 이것은 건조대입니다. 고기들을 말려놓는 건조대. 뼈 나왔다. 거북이 나왔다. 거북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다니. 거북아! 죽었나 거북이? 안 죽네? 거북아. 차밍이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저기요, 나무 해야 돼요. 혼자 힐링하지 마시고. 아, 힐링 타임. 누누. 아, 고기 왜, 고기 너무, 추룩. 와, 에너지 꽉 찼어. 쩔어. 역시 거북이가 최고다. 거북아. 너무하다. 나뭇가지 20개를 언제 모아. 금방 모을 거면. 맞습니다. 유튜브가 또 가만히 사부작 나뭇가지를 잘 모으더라고. 내가 또 재료 모으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지. 그렇지. 인터넷에서만은 외양튜브다. 외양튜브. 일꾼튜브. 해진다. 예스. 친구 많이 데려와라. 어디? 왔어 저기. 왔네? 오 하나 걸렸다 덫에. 오 예스. 예스. 저게 걸렸네. 왜? 누구? 얘랑 싸웠어? 어? 아니야. 여기서 질문해볼 것은 과연 누가 식인종인가? 누가 식인종이고 누가? 누가 생존자인가?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잘 탄다. 지울 것이다. 활활 타라 얘들아. 따뜻해. 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뼈에 고픈 차밍. 뼈 고픈 아직? 뼈 고프다. 어? 어 저기 빛 반짝반짝하는데? 저거 아니야? 어디? 저거 저기. 어 맞다. 온다 야 온다. 야 생각보다 많이 왔어. 아우 Don't hit me. 다 죽었나요? 죽였어. 내가 사람을 갑니다. 죽였어. 거하. 신체를 등에 업고 뛰는 사람 치고는 묘하게 죄책감 많이 느끼는걸? 적응이 안 되고 할 때마다. 차밍의 무서운 집을 꾸미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죽여버리는 인정입니다. 뼈 필요해. 차미에게 식인종은 그저 뼈를 가지고 다니는 뼈 공급책일 뿐. 왜냐면 집 안에 뼈로 샹들리에도 하나 놓고 싶거든. 뼈들리해. 스탑. 너 이 게임을 하면서 진짜 피폐해지는 것 같아. 어? 어? 아씨 거쳐 진짜. 아 뼈들리에 만들잖아. 아 익명님 고맙습니다. 식인종에게도 삶이 있었겠죠? 그럼요. 있었습니다. 우리 집 울타리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뭐가 있는 거야. 이 뼈들에게는 식인종의 삶이 깃들어져 있어. 인테리어 틀링 아니겠지? 그래서 자꾸 우리 집을 습격하나봐.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가 또 스토리텔링 아니냐고. 차밍님 식인종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식인종도 인? 인간입니다. 종? 종래 내가 죽이니. 아 인정. 오늘 안 온다 근데 식인종들. 그러게. 거봐 너도 안 오면 서운하잖아. 아, 방금의 목소리에 서정적인 정서가 묻어났어. 안돼.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오슬렁거리는 것 봐. 뿅. 오! 오 예스! 덫에 걸렸다. 야 돌연변이다! 어디? 야 돌연변이다! 어디? 야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 돌연변 있잖아. 어디? 갔어? 진짜 가고 있었어. 이쪽으로 갔어. 일로 와봐. 아씨. 돌연변 처음 봐. 저기 있잖아. 기어 올라오는 거? 어. 아 여기 이쪽에. 여기 있잖아. 저기 다리 존나 많은 거. 저 보여? 어 어떡해. 온다. 어씨 저게 뭐야. 돌연변이. 야 집에 가. 어떡해. 어떡해. 야 개무서워. 야 어떡해 나 죽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노를 잡아먹으세요 제발요. 빨리와. 제발요. 나 제일 에너지가 없어. 어떡해. 야 우리 집 찾아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진짜 그냥 화살 쏘고 불 붙이고 막 해서 그렇게 해서 불로 공격해야 돼. 나 이 게임 안 할래. 우리 좋았잖아. 좋은 적 없었잖아.
일만 했잖아 같이. 내가 한번 처음 시작할 때 피스풀 모드로 시작했더니 차밍이 진짜 막 엄청 정색하면서 뭐? 아니 잠깐 진짜? 아 잠깐만 진짜? 이러면서 아니지? 엄청 화를 내는 거야. 장난이지? 죽일 뻔했잖아. 개무서웠어. 유튜브에 뼈로 담쌀 뻔했잖아. 조심해라. 무서워. 냉큼 돌아왔다. 혼자 왔어. 너 어딨어? 야, 빨리 와. 여기 있어. 저거야? 예스! 오 마이 갓! 야, 두 마리다. 죽어. 하자. 진짜 너무 저 사람은 어? 야 소리 들려. 야 여기 왔어. 야 왔어. 네 뒤에 있다. 어 내 옆에 있다. 어떻게 제발 빨리 죽어주세요. 제발. 제발 내 쪽으로 오지 마세요. 제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 어머 어떡해. 또 했나봐. 얘네가 다야? 좋아 잠깐만. 나한테. 야 노련베리다. 오 what the fuck. 내가 간다. 새끼 우리 차밍을 괴롭혀. 아 괴롭혔어. 야 얘 개쎄. 야 근데 느리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야 쓰러졌다. 야 방금 제가 화살 4방 내렸거든요. 야 근데 식인종 하나 절로 우리 집 쪽으로 뛰어갔는데? 나 못 본 것 같아 쟤. 봤다. 오. 됐다. 야 도련베리 한 마리 더 있어. 야, 빨리 와, 일로 와. 쟤는 뭐 저렇게 생겼냐. 야, 너무 무서워. 야, 쟤 너무 빨라. 야, 나 봤어. 야, 집으로 와. 야, 집으로 들어와. 야, 올라가. 차밍, 집으로 올라와. 잠깐만. 자, 빨리 올라가라고. 차밍 빨리! 야! 아, 나 죽었어. 차밍 죽었어. 나 혼자 살았어. 야 어떡해! 왜? 죽었다. 너 죽었다고? 아니 도련베리가 죽었어. 덫에 걸리더니 막 쭈꾸미처럼 하늘을 날더니 죽었어. 간다. 어 나 지금 온몸에서 땀이 나. 샷. 오. 오 어, 예. 또 봤다. 야. 나 달렸어. 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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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아 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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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굿 굿바이입니다 봐 바이바이 할 시간입니다 이제 혼자 있게 다들 나가주세요 땡 어디야